연습 공부하는 게 재밌긴 한데, 그거를 배우되 이제 다른 거 연습도 좀 열심히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운드 1 파이트. 제 친구가 진짜 연잡만 재밌어가지고 그것만 연습하다 망했거든요. 어우, 장난 없네. 퍼펙트. 라운드 2. 쿠마요. 파이트. 아마 킹보다는 쿠마가 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쿠마는 시즌 2 때까지도 그렇게 강캐 취급까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즌 3 와서 또 칼질 당했으니까 성능 생각하고 이제 추천할 거면은 뭐 그닥 권장하고 싶은 캐릭은 아니긴 하네요. 아, 부산풍감 있는데 CP냐. 맞아요. 쿠마로 시작하면은 다른 캐 하기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근데 킹도 좀 마찬가지예요. 킹이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와, 콤보 센스 개쩐다. 그냥 뚱캐는 그냥 횡이 없다 보시면 돼요. 에디랑 횡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어차피 뭐 대부분의 기술 거의 못 피하니까. 사원 맵인데. 거의 이제 호르노님은 만약에 그 캐릭을 입문했을 때 그 캐릭 배우고 나서 다른 캐릭을 잡으면은 좀 숙달하기 어려운 그런 캐릭들을 위주로 입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라운드 2 파이트. 파야 한다면 이제 그 캐릭만 파는 게 좋은 그런 캐릭들, 장인 정신이 필요한 캐릭들. 잘해 주신다. 어, 뭐야? 잠깐만요. 어! 뭐지? 왜 안 떴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방금 뭐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게임 끝나고 봐드릴게요. 우와, 잠깐만. 아, 5만 원 말도 안 돼. 와, 5만 원을 주셨다고요? 와, 잠깐만요.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와, 정말 감사드려요. 리액션으로 회복해드려야겠다. 감사합니다. 와, 안 그래도 저 일본 가서 진짜 거의 이제 빈 주머니로 돌아왔었거든요. 돈 다 써서 밥도 마지막 날에 형들한테 얻어먹고. 어, 잠깐만. 와, 3만 원 기부 감사합니다. 와, 오늘 무슨 날이야?
와, 투네이션 깔았더니 다들 이렇게 돈을 해주시다니. 와, 정말 감사드려요. 아, 지금 게임이 문제가 아니야. 와,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5만원, 3만원 다들 감사드려요. 와, 제가 또 10월달에 그 일본 요시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그 거기에 일본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돈이 필요했는데 앞으로의 여행비에도 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쓸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합 8만원. 정말 감동이네요. 아, 안 뜨죠? 정말 일본에서 살아남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1-1? 어이씨 뭐야. 게임 좀 이겨야지. 와, 잠깐만. 우와, 10만원 실화냐? 총합. 와, 은성님 2만원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안 죽었, 아, 죽었다. 어. 오케이. 와, 하루 만에 10만원. 와, 2만원 진짜 감사드려요. 와, 여행 갔을 때 진짜 돈 쩌들릴 걱정 없겠다. 아, 마음이 정말 든든해졌습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아니, 당연히 톤 높아져야죠. 하이텐션이어야죠. 이런 거액을 받고 목소리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라운드 1 파이트. 원래 방송 초반에 텐션 올라가는 일 좀 적은데, 아, 진짜 대박이네요.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운드 2 파이트. 투네이션 깔기를 잘했네요. 진짜 트윗 안 쓰시는 분들이 좀 많구나. 아, 개망. 아, 프레임 드랍이 좀 왜 이렇게 되지? 오케이. 제가 오늘 투네이션을 깔은 첫날에 방송을 키는 거라 아직 투네이션 그 돈의 알림창 그거를 조정을 잘 못했네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게임을 끝나고 그 돈에 뜬 알림창을 봐야 해서 지속 시간을 좀 오래 해놓는데 방금 제일 처음에 돈해 주신 5만 원은 네, 빨리 사라져서 못 봤네요. 게임 끝나고 보긴 했지만. 세팅을 좀 제대로 해놔야죠. 1-1 지면 안 된다. 오케이 나이스. 억지 부려서 이겼네요 좀. 아 스피드웨건님 아 맞아 그래. 와 총합 8만원 스피드웨건님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방금 거는 좀 애매한 게 옆인 측면이어서 아예 옆이면은 그 뭐지? 아예 옆이면은 황천 이행이 안 돼요. 방금 거는 그래도 정수 판정이었어가지고 황천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오케이. 라운드 2. 네, 네. 파이트. 오케이. 돈의 힘으로 이긴다. 원래 오늘 귀국하고 피곤해가지고 짤방 하려고 했는데 텐션이 오르네요 덕분에. 아야 오씨 다행이다. 와 정말 치유가 말끔하게 됐어요. 와 피해지네. 네 안녕하세요. 격탄이 너무 썼네 은연중에. 야 콤보 너무 좋아졌다. 격탄이 그만 쓰고 이거지. 좋아요. 지옥의 심리죠. 지옥의 심리. 아, 네. 8강까지 갔었죠. 진짜 저번 주에 마스터컵은 팀원 한 분 한 분이 진짜 다 잘해 주셨어요. 라운드 1. 파이트. 아, 예. 헬로우 섀도우 잭킹. 진짜 못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그것도 정말 짱이었어요. 저희 경기가 좀 방송을 많이 탔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 왜냐하면은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진짜
명적이고 명경기였는데 그때도 저희 진짜 하이텐션이었거든요. 제가 대회 중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요. 진짜 팀 대회 중에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는데 그저께는 진짜 와 형들 하는 거 보고 형들이 극적에서 진짜 멱살 잡고 끌어올려 주시고 진짜 대단한 장면들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소리를 진짜 크게 안 지를 수가 없었어. 오케이. 아 그런 날은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네요. 8강에서 좀 허무하게 져서 좀 그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마스터컵 같은 대회가 이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어차피 상금도 없고 우승해도 명예나 그런 것 뿐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5인 팀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금 같은 게 없어서 더더욱 추억 쌓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뭔가 좀 더 즐기려고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참가하시고 그러니까 팀 엔트리 참가 리스트 같은 거 보면은 또 한 원캐릭 팀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요시 팀 있고 오샤오 팀 있고 오아스카 팀, 오조시 팀, 오엘리자 팀, 오킹 팀. 그런 팀들도 많고. 아이고. 네, 맞아요. 그렇게 나가는 대회예요. 정말 즐기고 추억 쌓으려고 나가는 대회 맞아요, 사실. 이거 내가는 아케이드라서 나오질 않았어요. 줄리아까지밖에 안 나오고 내가는 아마 아케이드가 시즌 3 패치를 해야 나올 것 같아요. 아케이드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케이드는 아직도 시즌 2예요. 아 트위치 지연님, 아 지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야. 저희 스타즈컵에서 뵀었죠. 아씨 이걸 흘리시네. 바닥! 레드댐 너프 먹은 거 맞냐? 아 정말 네 맞아요. 녹진이 문제예요. 녹진이 저희 팀이 또 캐릭 엔트리상 놈진한테 약한 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캐릭 상승도 컸던 것 같아요. 아 왜 보소? 픽사이 보소.
13이라 어우씨 다행이다. 또리야? 또리야? 아씨 개만 참을걸. 라운드 4 파이트. 안 뜨죠? 오. 오케이.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귀여운 건 그냥 써버리셨네. 개망. 시즌 2여서 진이랑 기스가 짜세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 8강까지 올라가면서 기스를 3명이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기스를 멀티님이 다 죽였어요. 드라이언 하시는 멀티님이 32강인가 60 아니 32강인가 16강에서 기스 2명 올킬 하시고 저는 기스 솔직히 부담됐거든요. 아 근데 멀티님이 올킬 해주셔서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멀티님이 원래 기스 잘 잡으시나요? 아이고 어 퍽 깔아두면 위험해. 그리고 그 뭐지? 저희 64강에서 그거 아세요? 저희 팀 64강에서 요시 5명 팀 만났어요. 일본의 그 요시 장인이라고 불리는 5명 다 있는 그런 팀에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안 나가고 멀티님이 먼저 나가서 브라이언으로 올킬 다 함. 요시가 브라이언한테 약해가지고 그냥 팀이랑 전부 의논을 한 결과 멀티님을 그냥 먼저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멀티님이 전부 다 올킬 해버렸어. 그것도 졸라 잔인하게. 역시 요시 죽이는 데는 브라이언이 최고야. 전통의 상성이거든요. 아 진짜 멀티님이 아 멀티 형이구나. 이제 멀티 형이 활약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제일 저희 팀에서 승수 많이 채우신 분이에요. 아유 아씨 겨우 이겼네. 대진 선택권이 있었다면요?
저라면은 역시 오 아스카 팀이나 야마사 팀? 왜냐하면 저는 대회에서 좀 야마사 팀원분들한테 좀 많이 졌었거든요. 퓨마 형은 이제 야마사 팀한테도 지고 또 이겨본 적도 많아서 퓨마 형은 야마사 팀이랑 좀 많이 붙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붙는다면 야마사 팀이랑 붙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라면은 저 아마 오 아스카 팀이나 야마사 팀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샤넬 형이 올킬 하시긴 했죠. 저희 그때 동시에 같은 경기하고 있어가지고 못 봤었는데 경기 도중에 진짜 빨리 끝나가지고 어 뭐야 벌써 끝났어? 샤넬 형이 올킬했대. 근데 저희도 거의 올킬 당하기는 했네요. 비슷한 시간에 끝난 것 같아요. 라운드 3 파이트. 근데 저희가 빨리 끝난 거면 몰라도 야마사 팀 대 무릎형 팀이 그렇게 빨리 끝났으니까 좀 놀라긴 했네요. 아 맞죠, 비플러스 형. 비플러스 형 이길 줄 알았는데. 네, 비플러스 형 맞아요. 마지막 매듭이 좀 아쉬웠어요. 비플러스 형. 나이스. 원래 요시로 좀 힘드니까 록진이. 그래서 일부러 저 생각해서 저를 나중에 뒀었거든요. 형들이. 근데 북 놈진 선봉한테 형들이 다 지져가지고 원래 퓨마 형이 또 네 번째로 나가려고 했어요. 저 요시 힘들다고, 아 요시로 놈진 힘들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냥 나간다고 했었네요. 제가 그냥 네 번째로 나가보겠다고 하니까 아 퓨마 형이 또 그 너 요시로 진 힘든다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보겠다고 했었어요. Did they make Kinsho back 1 plus 2 track better? No. 라운드 1 파이트. Thanks to wall. 아 치킨 시켰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저도 오늘 치킨 먹었어요. 낮에 BBQ 할인이어서. 나이스. 한국에서 치킨이요? 얼마지? 한 2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한 마리에? 한 마리에 1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합니다. 안 들어가노. 어우 씨 깜짝이야. 다행이네. 이렇게 한번 헛쳐서 배워봐야죠.
대회 때 저렇게 썼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야. 아야야야. 오, 오케이 막.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도레. 오오 wait. 와, 액츄얼 솔트님 한국인 아니신가요? 와. 5달러 돈에 감사합니다. 어, 피해라 제발 피해라. 어! 야, 솔직히 피할 만도 했는데. 아, 5달러 돈에 감사합니다. 치킨 반 마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이면 닭강정값 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얘 너무 양심이 없었나요? 카즈미 레아 정도면 피했을 것 같은데. 아퍼. 와, 저거 무조건 던지네 이제. 아, 콤보 너무 구리게 때렸어. 나이스. 운이 좋았다. 이걸 패턴으로 이겨버리네. 사실 패턴이었던 거임. 아, 아퍼. 야, 인선풍 진짜 좋아졌다. 이제 무슨 초풍이랑 인선풍으로 이지 걸어요. 인선풍이 진짜 좋아졌어. 아씨, 개막. 나이스. 무섭은 건 각이었죠. 이게 이렇게 되냐? 죽어라. 어, 이겼다. 이거 이겼어요. 아, 다행이다. 운이 좋았어. 이건 진짜 운 좋았어. 운빨로 이긴 거야. 라운드 1. 파이트. 욕을 쓰다 내가 카운터한. 아, 개 아파. 오케이.
부서주고. 야, 뒤집어 치셨네. 오케이. 나이스. 가람이 이렇게 살려버리네. 참으시나요? 참으시나요? 이제 안 들어오시나요? 아파. 어, 길어. 라운드 3. 파이트. 바크스 지네. 야, 이거 위험한데? 어, 다행이다. 바닥 아니야. 아. 라운드 4. 파이트. 앉지 말고 부상을 했어야 했는데. 아, 막혔네. 오, 개망. 맞아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라운드 1. 파이트. 아니요, 인간인데요. KO. 선무님도 세계관 최강자 아님 아니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면은 저도 아닙니다. 아, 할복할 걸. 잠깐. 아! 아쉽게도 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천운원 같답니다. 다들 저를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어가지고 놀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라운드 1. 파이트. 다들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면은 다 처음으로 하시는 말들이 생각보다 멀쩡하게 생겼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라운드 2. 파이트. 아, 일부러 끼짜리 내고 멀쩡한 겁니다.
아, 어우 안 됩니다. 더 이상 저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면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 감사드려요. 이거 왜 카운터 났지? 왜 또 카운터 났지? 이거는 왜 필드로 뜨는 거지? 허 참. 라운드 3. 파이트. 이카리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라운드 4. 역시 엉덩이지. 와, 내가 지네. 당연한 건가? 죽어라. 그렇지. 좋아요. 어디 보자. 라운드 1. 파이트. 인선풍은 마키오 몇이었지? 아야. 오케이 맞고. 벽 갑니까? 가네. 나이스. 아, 좋아요. 라운드 2. 파이트. 아, 와. 와, 열 막으시네. 죽었다. 존나 아파. 너무 센데? 진짜 죽창 캐릭이다. 야 진짜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났냐? 에이 써야겠다 그냥. 케이오. 라운드 4. 파이트. 아니요 아니요. 칼 놓고 싸우는 거는 캐릭에 따라 달라요. 상대 캐릭에 따라서 납도를 적게 하는 게 좋고 납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캐릭이 있어요. 신유는 대체적으로 아, 네, 안녕하세요. 뀨밍밍님 반갑습니다. 카지아를 포함한 풍신유 캐릭터들은 대부분 이제 칼을 꺼낸 채로 싸우는 게 좋아요.
헐. 야, 잠깐만요. 아, 안 통하죠. 어우, 다행이다. 풍신류는 또 악의 무리에 속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요도로 다 베어버리지 베어버려야 합니다. 네. 라운드 1. 파이트. 요도로 베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요시미츠 칼이 이게 또 악인의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악의 축에 속한 캐릭터들은 이제 칼로 다 베어버려야 돼요. 아야야. 와, 야, 안 맞는다고? 아, 이거 너무 뻔했다. 그렇죠. 사회 악인 그런 캐릭터들은 없애야 합니다. 정의 구현을 해야 해요. 위대한 의적 요시미츠 두령님께서 아 아이고 아이고 어 그렇지 KO Round 4 Fight <이시국이에요? 웃음> 풍신류 애들도 사실 다 일본 캐릭터입니다. 왼포 땡 제발 이겼어 그렇지 아 슬로우 모션 오졌다 와, 이런 장면이 나오네. 라운드 1. 아, 헬로 웨이 갬블. 멋지게 버티는 거 봐. 오케이. 아, 이거는 좀 심했다. 나이스. 아, 예, 웨이게임. 안녕하세요. 아유. 어. 오케이!
Round 3. Fight. 오케이. 와, 끝까지 안 일어나시네. 엉덩이 갑시다, 엉덩이. 아. 아. 기사킥. 아, 나이스. 이래야지. 벌 받을 뻔했네. Battle. 저 악즉참이 그거 요시가 얘기했던 대사예요. 요시 대사 중에 악즉참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Round 1. 네, 있습니다. 아마 6였나? 거기 있을 거예요. 허. Round 2. Fight. 악즉참도 있고 은근 요시가 정의에 관련된 대사를 좀 많이 했어요. 은근 워낙에 좀 선한 캐릭터다 보니까. 라운드 3. 파이트. 4 엔딩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라 했었더라? 아, 바람의 검심이요? 사실 맞아요. 요시가 바람의 검심에 영향을 좀 받은 캐릭터이긴 해요. 뇌피셜이긴 한데 제 생각엔 좀 바람의 검심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기술 모션 같은 것도 보면은. 은근히 철권이 또 어씨 뭐야 왜 정착되는 거야? 철권이 은근 그 일본 유명한 만화에서 영향을 받은 좀 그런 기술들도 좀 있거든요. 요시는 바람의 검심, 킹은 쾌걸 근육맨 2세. 보시면 킹 잡기 중에서 근육 파괴술이 있잖아요. 그것도 쾌걸 근육맨 영향 받은 거고. 머슬버스터, 그렇죠, 머슬버스터죠. 아, 그렇죠. 사지가 찢겨나가는 아주 위력적인 기술이죠. 실제로 여기 게임에서도 아주 위력적이지 않습니까? 확정타까지 있고. 아, 콤보 개구려. 뭐 하는 거야? 뭐야, 대체. 원원 KO. Round 3. Fight. 아, 그냥 핵 여파를 따라줄 거야. 그리고 그 이번 시즌 3 요시 신기술 있잖아요. 요시 신기술 1타 모션 보셨나요? 요시 신기술 1타 모션 보면은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았다 말고 그 튀어나온 칼 손잡이 끝으로 상대를 찌르거든요. 그런 모션인데 그게 이제 또 그것도 바람의 검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안 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KO. You win. 이 허리춤에 칼을 뽑았다 말고 그 손잡이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맵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카운터 나면요? 아니요, 애초에 1타가 노멀 히트하면 2타 확정이어서 콤보가 돼요. 떠요. 더퍼라고 보시면 돼요. 더퍼. 이게 더퍼예요. 더퍼. 방금 2타 모르고 그냥 맞으신 거죠? 네네. 이게 신기술이라서 아직 다른 분들이 모션에 좀 익숙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번 주 맞나? 저번 주 대회에서 좀 날먹을 많이 했죠. 와, 씨, 저기서 나락이. 오케이. 오케이. 심리 좋았다. 라운드 3. 아퍼 하야부사 죄송해요. 아야야. 아, 너무 속보였어. 너무 속보였어. 저거 93 신기술 때문에 와 은근 위협적이네. 공중에서 맞아도 이거. 원 KO. Final round. Fight. 아, 이건 좀 아픈데. 슬라를 할걸 그랬나? 야, 중단 점프. 이건 좀 위험한데.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 요시요? 6년 반 정도 했어요. 아,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6년 반 맞을 거예요. 제가 중3 때 시작했으니까.